골 먹었을 때 상황이 저의 실수로 조금 먹은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저가 기회를 달라고 라스한테 얘기를 했고 또 라스가 양보해주는 바람에 자신 있게 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. 아, 네. 히스토리가 예. 있었군요. 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수원 월드컵 경기장입니다. 수원을 연구를 하고 있는 수원 삼성과 수원 FC의 더비 매치입니다. 그때에 따라서는 33분이야 40분이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숫자만 들어도 좀 무섭더라고요. 제가 최단의 온도를 봤는데 저희도 33도가 온도였잖아요. 근데 최단 온도는 한 35도 이상 되더라고요. 아, 니콜라우 네, 봐요. 니콜라우의 현란한 발. 네, 발이 잘 열었어요. 왼쪽에서 이기재 반대쪽 크로스. 자, 거대한 골. 전세드 골라났고 전세드는 복귀골입니다. 1대1 앞서 나가는 수원 삼성. 자, 왼쪽에 이기재 쪽으로 줍니다만. 수비를 맞고 수비가 걷어냈습니다. 오, 박찬델리 잘 떨어뜨려줬어요. 네, 이거 좋아요. 이거 기회입니다. 자, 여기서 자, 선택지 두 개 있어요. 라스가 왼쪽으로 수비는 많지 않습니다. 이영재, 자, 빅패스 라스. 라스예요. 라스! 좋아합니다. 라스예요. 라스가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1대1 동점. 여기서 이게 너무 잘 그렇죠. 떨어뜨려줬습니다. 자, 여기서 이영재가 가지고 들어갔고요. 물로가 오른쪽으로 빠지고 라스가 왼쪽으로 들어갑니다. 자. 여기서 1패스 연결 잡아놓고 그대로 슈팅 경기를 원점으로 만들었습니다. 지금 뭐 마지막에 피니쉬도 좋았지만 확실히 하프라인부터 보여줬던 타르델리 세컨볼 그리고 네. 들어가면서 만들었던 이영재 무릴로 라스 이 움직임 자체가 수원 FC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정리해서 김건우 김건우 많이 올라와 있네요. 자, 무릴로가 다시 뒤로 라스 쪽 라스 돌고졌어 골키퍼 자 나와서 와 찍었어요 페널티킥이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수원 FC 이영재 페널티킥 역전.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수원 FC가 역전에 성공을 했고요. 2대 1입니다. 수원 FC 입장에서는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골을 좀 만들었고. 일단 처음에 라스가 먼저 찬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골 먹었을 때 상황이 저의 실수로 조금 먹은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저가 기회를 달라고 라스한테 얘기를 했고 또 라스가 양보해주는 바람에 자신 있게 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런 이야기가 있었군요. 네. 히스토리가 예. 있었군요. 네.